우리 아들 생일 선물로 내가 양복 한 벌 해주고 싶어서요. 좀 만들어줄 수 있겠어요? 아니, 새벽부터 뭘 이렇게 하세요? 새삼스럽게 언제 안 했냐? 아,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어린애도 아니고 매년 뭐 이렇게 생일상을. 얼른 옷 입고 나와. 상 차릴게. 네. 아니, 뭘 회사까지 들고 나가서 먹이려고?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 좀 갖다 주려고. 누구? 좋다. 근데요, 맛있네요, 집밥. 어머니, 왜 그렇게 보세요? 아니야. 어서 먹어. 왜 보겠냐. 보고만 있어도 배부르고 뿌듯하니까 그런 거지. 아, 너 차비서 들어. 이따가 와서 저녁 먹으라 그래라. 예? 네 생일인데 밥이나 같이 먹자 그래. 아니, 뭘 집까지. 아, 내가 뭐 부탁한 것도 있고. 뭐라 그래? 얘기해 볼게요. 아, 어머니 혹시 회장님 만나셨어요? 응? 회장님을 만나? 사모님이 그러시던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차비서님 병원 갔다가 우연히. 근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다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사모님 만나지 마세요. 저기 아버지, 차비서 잘 돌봐주세요. 아니, 퇴원했다며. 무슨 일 있냐? 아, 그냥 잘 좀 봐달라고요. 아빠가 왜 그런 직원까지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런 직원이라니. 누나 그러면 안 되지. 누나가 뽑았다며. 그래, 내가 도움받은 일도 있는데 그래야지. 아, 오늘 인사 발표 있을 거다. 강의사 변동 있어요? 아직 올리면 안 돼요. 오늘이 인사 발표지? 네. 드디어 우리 아들이 사장을 다는구나. 겨우 사장 갖고 뭘 그러세요. 갈 길이 먼데. 야, 한 회장이 이번에 너 인정했어.
아니, 그 지훈이까지 끌고 네가 일을 가르쳤는데. 아, 그리고 어디 처와 장천 회장 살려서 이번에 니네 계약 땄잖아. 그럼 그럼. 일단 사장 달고 강탱거를 확 눌러버려. 아주 납작하게. 발표 보게 되면 전화줘. 어떻게 됐나? 뭘 어떻게 돼? 별것도 아닌걸.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유임이라며. 강태인 상무됐다면서 지우 씨는 정규직이고. 근데 왜 당신은 제자리야? 끊어. 회장님께서 올라오시랍니다. 대체 이번 인사발령 기준이 뭡니까? 장천회장 우리 병원 데려다가 수술시킨 것도 저고 그걸로 투자 받아낸 것도 접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훈이도 정규직으로 옮기시면서 저만 유임입니까? 지훈이 정신 차리고 일 시작하게 만든 것도 접니다. 이유가 뭐가 됐던 형이 동기부여한 거 사실이에요. 그래, 그 면에서는 니공 인정한다. 그런데 왜? 얘기하지. 차은동 직원 개인정보 유출건 원단 창고 사고 법무팀 대표로서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법적인 책임 묻지 않은 걸 다행으로 하시죠. 그 직원들 본보기로 강태인 상무, 한지훈 상무 인사 결정한 거니까 그렇게 알아. 공호부! 지금 나가 있지. 둘은 남고. 자. 선물은 앞에서 열어봐야지. 강상무 오늘 생일이라며? 아, 예. 한상무는 정규직 전환 축하하고 기대한다. 급하게 찾아요? 한서주 센터장님이 점심 같이 하자는데요. 뭐? 강태인 이사님 생일 겸 승진턱 내신답니다. 그래? 그럼 나도 강태인 선물 하나 준비해야지. 오해원 씨도 부르랍니다.